세상의 모든 텐트를 리뷰해드리는 리볼 언니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. 신상 텐트가 또 나왔다, 또 검증을 해달라 이러면서 불렀는데, 제가 요 뒤쪽에 있는 요 텐트, 오늘 제가 신상 리뷰로 소개를 할 요 텐트인데, 요거 보자마자 이름을 단번에 알아맞혔잖아요. 제가 뭐 힌트 살짝 드리면 이런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. 뭘까요? 네, 모빌리티 X 입니다. 요게 신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, 이 모빌리티 X 아이두젠의 모든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결정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, 정말 그런지 신상 검증 나서보도록 할게요. 모빌리티 X, 여태까지 제가 봤던 아이두젠 텐트에서 가장 큰 사이즈. 다시 한번,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말 큰 사이즈. 와, 누가 봐도 초대형 차박 텐트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모빌리티 X입니다. 사이즈요, 330에 420에 205, 높이가 205라고 하는데, 모빌리티 X 진짜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차이를 좀 확연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A2 모델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봤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모빌리티 X가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이 있는데요. 가로 40cm, 그리고 세로 70cm 정도 조금 더 넓은 존재감을 자랑합니다. 안쪽에서 제가 한번 팔 크기로 한번 해보면, 요 같은 경우는 하나, 둘, 다시 보세요. 하나, 둘, 요 정도의 차이라면, 지금 A2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고 반, 보세요, 하나 하고 반, 요 정도의 느낌이 좀 차이가 납니다. 확실히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니까 모빌리티 X가 훨씬 더 조금 웅장하고 존재감이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모빌리티 X, 내 차에 잘 맞나요 안 맞나요, 그것도 중요해요. 근데 요거 SUV, RV 차랑 다 괜찮아요. 거기에 밀착이 잘 되고 들뜨지 않는다? 아니, 이 아래쪽에 고무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요거 자체가 진짜 탄성이 이렇게나 좋아요. 근데 이거를 고리에, 다 바퀴 휠 고리에 이렇게 걸어서 여러분 딱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들뜨는 게 없이 이 굴곡진 부분에 착 완벽하게 밀착! 이 안쪽에 보시면 삼각형 형태로 돼서 이렇게 천이 덧대져 있어요. 삼각형 모양의 천이 1차적으로 공기의 유입을 막아줘요. 그리고 이 바퀴 옆쪽에 범퍼 가림막이 쫙 밑으로 내려오잖아요. 이 삼각형 천과 이렇게 맞물리게끔 벨크로로 완벽하게 차단을 딱 하게 되면 공기도 차단되고 해충도 차단되고 그 다음에 먼지까지도 다 차단이 된다는 말씀. 모빌리티 X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일자 라인으로 원래 쭉 뻗게 돼 있어요. 근데 요거 텐트는 동굴 같아, 동굴 같아, 동굴 같아, 동굴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. 이게 진짜 동굴 같은 게 요 안쪽의 공간이 일자 형태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, 이렇게 둥그렇게 돔 형태로, 이렇게 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둥그렇게 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가운데 공간, 텐트의 가운데 공간의 폭이 굉장히 넓다. 모빌리티 X! 이 모빌리티 X에 머무시는 동안은 꿀잠 주무실 수 있어요. 왠지 아세요?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이게 랜턴인데, 랜턴을 여기 원단에 갖다 댔을 때는 지금 랜턴 색깔 보이시죠? 근데 이게 모빌리티 X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, 어머! 안 보여요. 여기서 분명히 보였는데, 여기서, 어머! 블랙 코팅을 해놔서 차광력이 진짜 끝내주는데, 이게 코팅만 단순히 된 게 아니라 발수 처리를 해놨는데, 이 발수 처리가 2만 밀리미터까지 된대요. 제가 진짜 많은 텐트 하면서 이 PU 발수 처리 요거 한번 꼼꼼히 따져봤는데, 보통은 뭐 1500, 2000, 3000 높은 거는 요 정도까지 봤거든요. 2만 밀리미터.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. 야, 이거 진짜 물건인데? 우리 아이두젠 항상 이런 거를 커튼 형식으로 해서 돌돌돌로 말아서 딱 고리에 껴두는데, 이제는 고리가 아니에요. 요거 모빌리티 X는 이렇게 코드 락 형식으로 돼서 아예 락을 딱 걸어버렸다. 흘러내림 없이 탄탄하게 고정을 해준다. 야, 이것도 박수 쳐줘야겠네. 탈부착식의
포켓 오거나이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. 그래서 고리가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오링에 딱 껴가지고 탈부착. 내가 필요할 때는 걸어두고 필요 없을 때는 빼고 이게 가능해요. 이런 섬세한 디테일까지.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삼각형의 또 벤틸레이션이 또 존재를 하죠. 그래서 뭐 해충이나 모기나 뭐 공기차단 이런 거 다 막아주면서도 앞쪽에 가림막까지 존재. 모빌리티 X. 야 잠깐 편의점 좀 갔다 올게. 근데 편의점이 멀어서 차 몰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야 나 텐트 다 쳤는데 이거 다 거둔다고? 그럼 또 친구랑 싸우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그래 갔다 와 잘 가 이게 돼요. 아 진짜 되냐?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. 안녕! 와우. 아니 진짜 저렇게 차 슝 몰고 가버렸어요. 그래도 여러분 모빌리티 X는 당황하지 말고 바로 저희가 업라이트 폴대가 두 세트인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. 도킹 부위에 월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고리로 한 번에 딱 연결고리로 딱 연결해버리시면 단독 돔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. 어디 하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좀 도킹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이렇게 열어보면 따다다다단 또 하나의 출입구가 또 생긴 것 같죠? 이 상태에서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앞쪽에 원래 전면 출입구 방향이잖아요. 이쪽에 이렇게 우레탄 소재로 하나 창이 되어 있고 바깥쪽에 또 메쉬창이 전면에 나 있어요.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고 하면 이런 우레탄 창 딱 이렇게 덮어두면 진짜 이 안에서 훈풍을 느끼면서 아늑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. 모빌리티 X! 아이도제는 기술력이 다 집약이 되어 있다 라고 할 때부터 조금 아 이거 진짜 좋은 텐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캠퍼분들한테 진짜 좋은 소식이고요. 사실 그동안에 많은 텐트를 써봤지만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했다, 뭔가 새로운 희열을 느끼고 싶은 쾌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텐트가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은 모빌리티 X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거봐 나오니까 좋지? 캠핑은 아이드젠, 차박도 아이드젠.